자리에 앉으실 때 우리 어린 아이들과 또 어르신 분과 사랑의 인사를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563장을 읽으시겠습니다.
주님을 깊이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하게 하시고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싫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주님의 마음은 주님의 교회를 서로 섬기게 하시고 타국에서의 삶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서 사랑을 바탕으로 주님과의 교제 안에서 서로 성장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고 감사를 나누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 만화의 한인교회에 속해 있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이중의 언어와 이중의 문화를 가지고 배우고 익히는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지혜로 균형 잡아 좌로다 우로다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을 중심에 삼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시험성가대의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울림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김선희 전도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말씀, 마음밭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에 그 말씀을 잘 받아 우리의 신념 가운데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이 뿌리 내려지고 삶 속의 열매로 드러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이 예배의 시간에 주님을 기쁨으로 경험하여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먼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린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 우리 곁에 임재하셔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가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부모님과 함께 예배하는 우리 어린 친구들 모두 예배 잘 드리고 있나요? 네, 모두들 너무 바르고 예쁜 모습으로 예배 함께 해줘서 전도사님이 너무 고마워요. 자, 여기 큰 집에 다양한 그릇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집에 손님도 자주 오고 식구들도 많아서 각자에게 필요한 그릇 또 상황에 따라 쓰는 그릇들이 종류별로 그림에 보는 것처럼 많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집에도 그릇 많이 있어요? 네. 오, 많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그릇도 있어요? 네. 없어요. 그렇군요. 전도사님도 예쁜 그릇을 모으는 거를 좋아해서 좋아하는 그릇들을 소중하게 넣어놓은 장도 있어요. 이 그릇들을 보면 알록달록한 그릇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그리고 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도 있어요. 또 그릇 모양을 보면 커다란 접시도 있고 움푹한 돌도 있고 작은 종지도 있어요. 여러 가지 쓰임에 맞춰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그릇들이 있어요. 전도사님은 이 그릇들을 보면서 우리랑 굉장히 많이 비슷한데? 하는 생각을 했어요. 반짝반짝 특별한 모양이 있는 그릇을 보면 노래도 잘하고 말도 잘하는 재주가 많은 사람, 또 단단한 나무로 만든 그릇을 보면 조용하지만 그 자리를 아주 묵묵히 잘 지키는 사람, 그리고 아주 조그만 종지 그릇을 보면 우리 귀여운 어린 친구들이 생각나기도 해요. 그런데 비싸지 않고 화려하지 않은 그릇처럼 나는 특별히 잘하는 것이 없고 평범한 그릇이라서 어디에 사용되어야 할지 잘 모르겠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내가 만약에 이 그릇들 중에 하나라면 어떤 그릇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이번에 그릇이 되는 걸 생각해봤으니까 이번에는 내가 이 그릇들의 주인을 한번 알아봅시다. 자, 오늘은 어떤 그릇을 사용할까? 이 그릇들의 주인이 그릇을 사용하기 위해 그릇들을 가만히 살펴보고 있어요. 이 그릇들 중에 하나를 골라서 써야 된다면 우리 친구들은 어떤 그릇을 골라서 쓰고 싶어요? 아, 무지개 그릇? 좋아요. 아, 그렇구나. 이 그릇들 중에는 엄청 특별한 날에 사용하는 우리 친구들이 얘기한 것처럼 무지개 그릇, 또 금그릇, 은그릇이 있어요. 아, 오늘은 소중한 사람들이 집에 초대했으니까 특별한 그릇을 꺼내서 사용해볼까? 아니면 또 평범하게 쓰는 나무그릇, 흙으로 만든 질그릇도 있어요. 역시! 자주 사용하는 그릇이 내 마음에 쏙든지 이 그릇을 오늘도 사용해야겠어. 필요한 방법대로 쓰임에 맞는 그릇을 꺼내서 사용하려고 그릇의 주인이 그릇을 열심히 살펴보고 있어요. 주인은 이 그릇들 중에서 어떤 그릇을 사용할까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성경의 디모데 후서에 그 내용이 있어요. 다 함께 말씀을 읽어봅시다. 만약 누구든지 악을 멀리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주인이신 주님이 쓰시기에 귀하고 거룩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언제나 좋은 일에 쓰일 수 있는 준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은 바로 깨끗한 그릇이에요. 멋진 모양, 반짝반짝한 질감, 비싼 그릇이라도 그 그릇에 음식 찌꺼기가 묻어있거나 지저분하다면 그 그릇에 음식을 담을 수 있을까요? 안 돼요. 맞아요. 그릇이 지저분하면 그 그릇을 주인이 사용할 수 없어요. 평범한 모양, 비싸지 않은 그릇이라
그릇이라도 여기 그림의 맨 위에 있는 것처럼 깨끗한 그릇이라면 그 그릇에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을 가득 담아서 잘 사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도 이 그릇들과 똑같아요. 할 줄 아는 것이 많고 운동도 잘하고 얼굴도 멋지고 예쁘고 공부도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마음이 깨끗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못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그릇을 사용하지 않으실 거예요. 평범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깨끗한 마음이 준비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멋진 방법으로 사용해 주세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어떤 종류의 그릇인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바라세요. 우리는 다 부모님이 다르기 때문에 그릇의 모양이 다른 것처럼 겉모습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우리 집 내 옆에 앉아있는 친구들의 얼굴을 한번 볼까요? 나랑 똑같이 생긴 친구 있어요? 아, 없어요. 맞아요. 쌍둥이 친구들 있어요. 그렇죠. 내 처음은 다를 수 있어요. 네. 하지만 겉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모습이에요. 친구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말씀으로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다른 모든 것은 생겨나라 라고 말씀으로 만드셨지만 사람은 직접 손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큰 숨을 불어 넣으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으시고 우리 불어 넣어 주셔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닮은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어요. 우리의 외모는 조금씩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절하게 도와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닮았으니까 친구를 돕고 친절하게 사랑하는 것을 실천할 수 있어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깨끗한 마음, 깨끗한 그릇입니다. 깨끗한 그릇인 우리 친구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똑같이 닮아서 아주 보기 좋구나, 정말 행복하다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보시며 기뻐하실 거예요. 친구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축복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을 닮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친구들을 모두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또 작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특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그릇이 깨끗할 때 사용할 수 있어요. 지저분하면 필요한 역할에 사용되어질 수 없어요. 예수님의 선한 일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깨끗한 모습으로 준비가 되어야 해요. 하나님을 닮은 모습대로 깨끗한 마음을 잘 준비하고 지켜서 언제나 하나님께 소중하게 좋은 일에 쓰임받는 우리 만화인 한인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자, 이제 우리 함께 배운 주님이 쓰시는 그릇의 이야기를 어른들과도 함께 나누어 볼까요? 네. 목소리에 힘을 좀 빼고.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나면 주님이 쓰시는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처럼 자라나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더욱 자랐고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을 부모님께서 낳고 기르고
일러주시는 것처럼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태어나 가족들, 친구들과 어울려 함께 지내며 자라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이 학교를 다니고 교회를 다니는 것처럼 나사렛 회당에 다니시기도 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기도 하시면서 자라났습니다. 여기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열심히 경청하는 우리 만의 환인교회 친구들처럼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어린 예수님은 지혜가 자라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혜가 자라나 생각도 깊어지고 판단력, 통찰력, 옳고 그른 것, 좋고 나쁜 것, 또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이 자라났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그리고 부모님을 통해 가까이 배우면서 예수님처럼 지혜가 자라납니다. 이 지혜를 통해서 주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기 위해 깨끗하게 준비되는 방법을 깨달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언 9장 10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참으로 지혜롭게 자란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지혜롭게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키가 자라났습니다. 키가 자라났다는 것은 몸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나서 나이를 먹어갔다는 뜻입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12살의 나이에 걸어가신 예수님처럼 우리 자녀들이 무엇보다 건강하게 자라나서 견고하고 듬직한 주님의 그릇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어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것만큼 삶 속에서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은 어떤 자리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어떠한 상황 속에 놓이게 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다 라는 스스로 마음 안에 단단히 세워져 있는 바른 믿음을 붙잡고 세상을 바라볼 큰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아이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부모님의 사랑을 가득 받아 이 굳건한 신뢰를 배경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베풀며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들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꼭 필요한 곳에 의미 있는 존재로 세상을 밝혀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인 주님이 쓰시는 그릇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요? 그 기준은 오늘 읽으신 본문을 통해 답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은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세상의 유혹과 죄에 물들려 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찾아 사용하십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거절했던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의 진미를 거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일꾼은 윤리적으로 봐도 정직함을 유지하고 영적으로 정결함을 지키며 거룩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주님의 일은 거룩한 일입니다. 주를 위해 사는 삶은 거룩한 삶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거룩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일꾼이 되도록 스스로를 거룩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유혹에 굴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붙들고 순종하여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통해 쓰임을 받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시 순종하여 그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부르셨던 제자인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도 갈릴리에 그저 흔한 어부들에 불과한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셨을 때 즉시 순종했고
주님의 제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는 그 모습 그대로 베드로는 복음의 그물을 던지는 자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물을 던지는 자는 사람을 모으는 사람입니다. 그는 참 리더자입니다. 리더십과 언변도 뛰어나고 호감과 설득력, 은사도 넘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모든 일에 앞장서 그물을 던지는 자로 넉넉히 쓰임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하며 교회를 일으키고 세워나간 베드로입니다. 그가 한번 설교하면 3천명씩 회개하는 놀라운 그물을 던지는 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요한을 부르실 때에는 마태복음 4장 21절에 보면 그가 그물을 딛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부르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물을 딛는 것은 굉장히 정적이고 차분한 일입니다. 밤새 내려놓았던 그물을 던져서 여기저기에 끼어있는 폐초들을 다 떼어내고 손질하고 뜯기고 상한 곳들을 수선하고 손질하는 그 모습은 그다지 역동적이거나 멋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그물을 아무리 잘 던져도 그물에 구멍이 나 있으면 그 사이로 고기는 다 빠져나가고 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요한의 모습 속에서 요한의 세밀하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그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각기 다른 그릇들의 모양과 쓰임처럼 각기 다른 성품과 기질, 재능을 가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찾아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 시작 부분에 보면 큰 집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큰 집은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모습들로 하나님의 집을 채우셨습니다. 다양한 그릇들을 만들 때에는 다 그 쓰임을 생각해서 모양과 질감, 외관을 갖춰서 만듭니다. 그 어느 하나 필요 없게 만들어지는 그릇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도 이와 같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가장 좋은 방법, 선한 방법으로 사용되어지길 바라시는 모습으로 나, 너,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고 우리는 그 의미대로 나에게 주어진 가장 의미 있는 방법대로 주님을 위해 쓰여질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하며 주님의 일을 위해 사용되는 거룩한 그릇이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나는 할 줄 아는 것이 별로 없어서, 재능이 별로 없어서, 또 나는 가진 것이 별로 없어서, 나는 배운 것이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나는 주님 앞에서 부족한 것이 많아서, 나는 남들보다 뛰어나지 않고 평범해서 하나님께 쓰일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준으로 보는 능력이 부족하다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지 못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싸고 화려한 그릇이 될 수도 있고 거친 나무를 삽으로 다듬고 갈아 만든 나무 그릇이 될 수도 있고 흙으로 빚어서 가장 흔하고 마주하기 쉬운 모습일지언정 가장 쓰임이 많은 질그릇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종이로 만든 컵은 힘이 없고 작지만 그 종이컵으로 목마른 많은 사람들이 목을 축이고 그 물을 마시는 것으로 생명력을 몸에 흘려보냅니다. 작은 종이컵의 쓰임도 이렇게 귀한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이 되기 위하여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간구하여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간다면 어찌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가치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치는 세상의 기준과 다릅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께 특별히 귀하게 또 때로는 평범하게 좋은 일에 쓰이는 깨끗한 정결한 그릇으로서의 우리의 삶이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린아이
아이가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하시며 어린 아이처럼 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어린이 주일에 마음 깊이 새깁니다. 어린 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을 주시고 순수한 꿈을 꾸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보기 원합니다. 순수하고 맑은 영혼이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이 되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거룩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기면서 찬양하는 정결한 충만하여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어제는 자선음악회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맺어진 열매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사역들도 주님 영광을 함께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 가지 은혜를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손길이온 이 손길들을 살피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을 함께 하셔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어린이들 나와서 장소에서 오전 10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후에는
가정부역과 셀이 함께 보셨어요, 참. 2024년 한가리 한글 캠프 안내입니다. 8월 5일부터 9일까지 4박 5일입니다. 한글과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한가리 청년들에게 한글로 보험을 전합니다. 함께 하신 분들, 여러분이 지금 참여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뜨거워서 나타나겠습니다. 이윤식 권사님께 기운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지원을 부탁합니다. 어제 베네피트 콘서트를 들었습니다. 모든 독일 손님들이 뭐 말도 할 수 없을 정도 감동이었다고 표현하면서 하는 너무 마음이 좋았습니다. 베네피트를 위해서 수고하신 찬양하신 성수님 박사님 계속해서 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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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기를
감사합니다. 아침 입사길 5월 9호가 접근되었습니다. 정정하고 퇴근이었습니다. 졸업과 입학, 취업의 시간들이 돌아왔습니다. 졸업 입학, 의사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것이, 아비투를 준비하는 것이, 인사를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기억하십니다. 음주의 중고기도 제공했지만 주님이 쓰신 그리스도 준비되어 한국송별연합입니다. 하나님 지역이 다음 주주일 되고 길어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에게 성격이 되고 홍간의 한글 기쁘고 한글 기쁘고 좋아합니다. 그걸 좀 더 수단 지역에서 생각하시고 사장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국과 560장 정결함의 은혜와